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쌍용 지프 렉스턴 디젤 2.2 4륜 유라시아 에디션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9년식, 주행거리는 73,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 제조사 보증 남아 있습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루프렉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네,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본넷 쪽 살펴볼게요. 네, 본넷 쪽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습니다. 다음으로 범퍼 쪽, 네,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컨디션도 쭉 살펴보신 후에 다음 측면 휠 컨디션, 네,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앞쪽 8.00으로 100% 남은 신품급 확인했고요. 다음 사이드미러, 네, 컨디션 양호합니다. 다음으로 도어 쪽 살펴보시면 아래쪽에 사이드 스텝 들어가 있고요. 네, 도어 쪽에 문콕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리얼 휠 컨디션, 네, 생활기스 보이지 않고요. 뒤쪽도 7.76으로 95% 이상 남은 신품급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네, 쭉 살펴보시면 양쪽 다 깨짐 없고요. 다음으로 쭉 살펴보시면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네, 이 차량 전동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 있고요. 2열 폴딩 가능하세요. 2열 폴딩 하시면 차박 가능할 정도의 공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네,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도어 쪽 살펴볼게요. 다음으로 도어 쪽 살펴보시면 동일하게 사이드 스텝 들어가 있습니다. 문콕 보이지 않고요. 다음 사이드 미러 안쪽에, 네, 후측방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깥쪽 컨디션 양호합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네,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73,665km 주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볼게요. 네, 핸들 보시면 열선 들어가 있고요. 음성인식 핸즈프리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있고요. 위쪽 볼게요. 다음 ECM 룸밀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네,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작동 굉장히 잘 되네요. 앞쪽에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에어컨 조절 가능하시고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있습니다. 억스 USB 시가잭도 이용 가능하시고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있습니다. 이 차량 파트타임 4륜 모델이고요. 2열로 이동할게요. 네, 이제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습니다. 다음으로 앞쪽 살펴보시면 220V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USB 단자 이용도 가능하세요. 다음으로 이 차량 워크인 시트 탑재로, 네, 편리하게 이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가운데 컵홀더 두 개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시트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도어 쪽에는 뒷자리 열선 시트 양쪽 다 들어가 있고요. 이제 엔진룸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네, 매우 깔끔합니다. 네,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전혀 보이지 않고요. 네, 냉각수 살펴보시면 적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다음 반대쪽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앞쪽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게요.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성능 점검 기록과 함께 봐주시고요. 다음으로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 네,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스킨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자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쌍용 지포 넥스턴 디젤 2.2 자륜 유라시아 에디션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제조사 보증 남아 있으니까요.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